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세는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 지역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자, 뭐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확산 속도는 느려지는 모습이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지역 확진자는 190명이 늘어 5,571명, 경북은 26명 늘어 1,107명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하루 확진자가 200명 밑으로 발생한 건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만의 일인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전체 확진자의 90%가 대구, 경북 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 신도들의 진단검사가 끝나가는 상황이 반영돼 증가세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반인 확진자도 하루 1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이라 성급한 낙관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하고 연관된 사례는 몇 건인가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확진자 가운데 이 집단을 중심으로 한 발생 사례가 전체 한 80%를 차지하고 신천지와 연관된 사례는 모두 4,611명, 6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구 확진자 5,571명 중 4천여 명이 신천지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비율로 따지면 확진자 10명 중 7명입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한마음 아파트에 신천지 교인 집단 거주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 방역하는데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방역 이후 공무원 개입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아파트에 신천지 신도가 과도하게 몰려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임대 아파트 배정과 관련해 공무원과의 유착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